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짜잔. 자, 보시면은 자, 셀트리온이 간만에 시간에 정말 강세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는 이제 4%를 돌파했었는데 지금 5시거든요. 5시인데 현 시간 플러스 3.99%대의 상승세를 우리 셀트리온이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승의 원인은 오늘 이제 식약처에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정식적으로 품목 허가가 나와줬기 때문인데요. 잠시 오늘 나온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정식 품목 허가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뭐 이렇게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다 아시는 내용일 거니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으실 겁니다. 자, 뭐 어찌 보면은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준비되어 있었던 일정이 나와주면서 오늘 이렇게 좀 시간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에서는 이제 요때도 한번 추천을 드려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또 주가가 빠지는 구간 이제 요때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현재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할 때 이렇게 딱딱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저희 주식대가 VIP 서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저희 주식대가 VIP 메신저 서버인데 자, 이렇게 셀트리온 시간에 급등 중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언제 언제 추천드리는지 볼까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추천드린 거는 이렇게 9월 14일날 추천드렸죠. 낮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9월 14일 언제냐? 바로 요날이죠. 요날 이제 추천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 매입가 26만 3,500원, 목표가 32만 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과거 추천 종목으로 다시금 좋은 가격권 주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자, 미보유 중이셨던 분들 편안하게 진입들 해주시면 되십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에 추천드렸던 내역도 좀 보여드리자면요. 요게 이제 텔레그램 메신저라는 건데 최근에 증권가에서는 다 이거 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과거 내역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5월 3일 종목명 셀트리온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별도 제시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현 시점 오늘이 올해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가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오를 때는 단기간 강하게 오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락 조정은 상대적으로 상승 기간 대비 오랜 시간 걸리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밑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추천드린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시듯이 5월 3일 그리고 9월 13일. 자, 이렇게 두 번을 수로해서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래도 주식에서 이제 매입가가 깡패기 때문에 즉 저렴한 가격권에 매수를 해야지만 이후에 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도 수익을 좀 많이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에 속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렇게 작은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파동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난해 3월달 이제 이때가 우리 셀트리온이 리셋이 돼서 새롭게 시작을 한 그런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강하게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보시면은 지난 3월달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반등을 준 이후에 그리고 약 2개월간의 조정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지난 6월달인가? 6월달에 또 단기간에 한 달하고 보름간의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 뭐 거의 4개월에 가까운 조정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11월, 12월 단기간에 또 강한 반등 이후에 지금까지 몇 개월이죠? 거의 한 9개월가량의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셀트리온 주식은 이렇게 막 오를 때 이렇게 추격을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말 장기간 크게 물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들에게 있어서 좀 난이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구간에서 더 간다 해가지고 사면은 반대로 물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지금과 같은 가격권 이런 가격권에서 진입을 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후에 상승을 주는 구간에서 또 상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폭 역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개의 파동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는 두 개의 파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상승은 요 기간, 그리고 이제 되돌림이 약 50%가량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피보나치 조정대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차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50%가량 돌렸죠. 그리고 2차 상승,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눌림을 주는 구간, 약50% 가격권이 이제 이 가격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깊게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요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진 모습인데,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이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요때의 저점을 요때 높여줬고 또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세트리온이 이렇게 등락세를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큰 추세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상향은 진행 중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수 있겠죠. 요런 흐름,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무엇보다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뭐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유튜브에도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와준 재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니다. 제가 솔직히 기대를 했던 재료는 더큰 거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나온 재료는 이제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를 또 원가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이 그렇게 많이 이익을 창출하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셀트리온의 코로나치료가 상당히 좀 높은 고마진으로 리턴을 할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하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 외국 쪽에서 승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현재 우리 세트리온의 필요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승인을 대기 중인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승인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이제 이후에는 FDA까지도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몇몇 국가들로 코로나 치료제를 좀 이렇게 수출을 하기 시작했지만, 유럽 승인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더 많은 국가들에 우리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가 출시가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셀트리온이 실적도 정말 좋아질 수가 있고, 그러한 관련된 일정들이 현재까지도 지금 나와준 게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료적인 측면으로 매우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재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3사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3사 합병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물적 분할을 못해서 난리인데, 반대로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회사들을 합병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의 거대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합병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들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키로나 플러스 합병 기대감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다시금 좀요 상방으로의 강한 슈팅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들 정말 장난 아니죠. 뭐 NC소프트나 이런 종목들 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기초적인 체력이 탄탄하지 않아서인데, 안 좋은 평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빅테크 관련 기업이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규제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계속 오르다가 이제 6월 달부터 이렇게 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우리 셀트리온 이미 조정이 나올 만큼 나온 상황이죠. 이미 작년 12월 달부터 상승폭을 반납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다시금 좀 돌려주는 움직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나와 주었는데, 지난번에 셀트리온이 이 상단에 있는 이 저항 라인을 한번 돌파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장외 좀 개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주요 라인들을 다시 좀 돌파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미 이렇게 한 차례 돌파해 준 가격권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라인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이 라인이 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는 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상승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셀트리온 이제 목표가는 약 32만 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요 가격권에서 일부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더 수익을 키워 나갈 예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굿. 뭐 셀트리온은 계속 가져갈 거니까 단기 매도 없습니다. 자, 50% 수익 날 때까지는 가져가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귀성길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4시 49분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주식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쌀때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우리 셀트리온이 고러한 종목이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사실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요 기간 동안 계속 매도하셔야 된다 영상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사실은 이제 추석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싫은 소리는 듣기들 싫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앞으로 유망한 종목,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저렴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인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저희 셀트리온 같은 경우 저희 주식대가에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뭐 대응 영상 시청하시면서 저희 주식대 VIP 회원님들처럼 같이 좀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이후에 영상들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상 좀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좀 대응 방법 같이 좀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이지만 저희 주식대가 뭐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8월, 9월 달 시장이 좀안 좋았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주식대가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안겨드렸고, 뭐 지금 현재도 계속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주식대가 매매했던 종목들 몇개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신흥 SEC라는 종목 보시면은 뭐 250만 원 수익 가져가시고 150만 원 수익 가져가신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제 위에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VIP 메신저 캡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250 벌어 가신 분도 계시고, 뭐 26만 원, 85만 원 이렇게 수익들 가져가셨고, 뭐 NL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들 가져가셨고, 뭐 끝도 없습니다. 아비코전자도 수익 챙겨드렸고, 조일알미늄 최근에 알미늄 종목들 상당히 좋은데 조일알미늄도 이렇게 수익청산 완료했고, 뭐 덱스터도 수익청산 완료했고, 이렇게 저희 주식대가 함께 하시는 회원님들에게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참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주 초반에 썩 좋지 않다가 주 후반부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추석을 앞두고 일주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안 좋았던 경우가 많고, 추석이 지난 이후 한 달간 상당히 좀 좋았던 적이 많습니다. 자, 특히나 이번 추석 명절에는 미국 FOMC 일정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FOMC에서는 테이퍼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계속 좀 괴롭혀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은 또 시장은 이를 그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선별된 종목들 최대한 많이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안겨드릴 예정이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같이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해보시는 방법도 정말 수익을 내기 위해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주식대가 VIP 이벤트는 현재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1+1, 그러니까 두 달에 50만원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시는데, 여기다가 제휴증권사 같이 이용하시면은 3개월 기간을 무료로 더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한 달에 10만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하루에 3,300원꼴이죠. 그러니까 뭐 커피 한잔 가격도 안 되고, 택시비 기본요금 금액도 안 되고, 햄버거 하나 가격도 안 되고, 뭐 정말 너무 저렴한 금액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렴한 금액도 투자하셔가지고 선별된 종목들 만나보시길 바라겠고, 이제 저희 주식대가 이제 앞에 단기 종목들도 보여드리고 셀트리온도 보여드렸지만, 스윙 종목들의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매매하면서 정말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는데, 보시면은 뭐 수익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식하면서 이런 숫자 처음 보네요, 감사합니다, 잘 믿고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주셨죠. 이제 138% 정도 수익 가져가셨고,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1,430만 원 정도 수익 나셨는데, 주식대가 1,500만 원 잃고 왔는데 이제 본인을 찾았네요, 이것만 잘 팔면요 라고 말씀 주셨죠? 그러니까 혼자 마이너스 1,500만 원 손실 보신 상태에서 저희 주식대 오셔가지고 원금 회복 모두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가셨고, 잘안 보이죠? 이제 전체적인 인증샷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140% 2,800 벌어 가신 분도 계시고, 뭐700 벌어 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100% 수익 나신 분도 계시고, 126%, 123% 이렇게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희 주식대에서 만나볼 수 있으시니까, 지금 현재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
돈 아깝잖아요. 그렇게 손실 보지 마시고 저 주식대 오셔가지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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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추천드릴 때 이제 제가 직접 기관 NDR도 참여했던 종목이거든요. 저희 주식대가 이렇게 종목도 추천드릴 때뭐 차트만 보고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직접 기업 탐방도 하고 그 회사 담당자분한테 뭐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대신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뭐 하루에 3,300원 너무 저렴한 그런 금액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도 혼자 손실 보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요번으로 하셔가지고 성함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딱 이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일단은 다음 주, 일단 다음 주 이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요 기간 연장 측면도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좀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결제해 두신 다음에 다음 주 명절 이후에 저희 주식대와 함께 트레이딩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셀트리온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VIP 회원님들에게도 추천을 드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후에도 셀트리온 대응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어렵게 투자하지 마시고 저희 주식대가 도움 받아서 하시는 것도 하나 이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가격도 너무 저렴하잖아요.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주식대가 두 달에 50만 원, 너무 저렴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제휴증권을 이용하시면은 5달, 한 달에 10만 원, 너무 저렴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손실 보지 마시고 꼭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